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 이게 좀, 왔다 갔다 움직여서 좀 빼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중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또뭐 청도라는 이름이 있는 그런 병원이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긴 하는데, 일단 좀 계약이 연기가 됐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지금부터 좀더 거주를 하다가 중국에 출국을 할것 같아서, 또 시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다 보니까 좀 녹화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네. 중국에 가는 그 시간들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이제 학생들과 뭐 AP 시험도 있고 SAT 시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면 그런 어떤 좀 케이스가 평범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뭐더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험 응시생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토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죠. 그렇죠? 1월 달 시험이 좀 빨랐어요. 두 번째 시험이. 그래서 2월 달에 시험을 보시고 이제 2월까지 오시면은 1월 두 번, 2월 두번 이렇게 보통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데 잘 준비를 하시리라 마지막까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지금 6일 남았습니다. 보통 제가 일주일 전에 올려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좀 하루가 늦었고, 6일 동안에 뭐 새로운 걸 알아가신 분들은 기존에 많은 양의 문법 어휘들의 용량이 좀 적은 분들이 하루하루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문제가 좀 틀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내가 이런 실수를 할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문법과 탄탄한 어휘의 응용력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제가 한 1시간 정도 좀 넘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많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숫자가 의미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월 달 B 시험과 2월 달 A 시험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자, 1번 문제는 초반부에 문제가 출제가 돼서 듣기 하면서 8-5를 푸시는 분들은 좀 실수를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ing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수단과 방법으로서 by하고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의 뚜루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뚜루는 이제 명사를 통하여고 by는 동작을 하면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예외적인 거는 관용구죠. by 뭐 cash, by credit card 이런 것들은 무관사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죠. 교통수단, 지불수단, classes using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서 이 바이를 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클래스가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의 클래스라고 하긴 좀 힘들죠. 그죠? 그것도 이제 유징의 이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사용하면서의 강좌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대충 좀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가 이거를 다룬다라는 내용의 관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about이 없죠. about의 비슷한 성격의 on이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The classes on using the new employee scheduling software will begin in December. 그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자, 좀 어려웠었어요. 2번 갈게요. 명사 문제죠. 명사의 어휘입니다. 자, 명사의 어휘는 이런 문제는 free라는 앞에 단어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invite라는 동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free가 무료라는 뜻이니까 photography, picture, 사진, invite the public to 어디에 대중을
초대하다라는 뜻이 되죠. Camels라는 단어가 이제 대문자 표시니까 이렇게 이제 단수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invite s로 picture 행사겠죠. invite 초대를 하는 행사. 행사를 찾으세요. auction과 workshop 두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auction은 무료 경매고 경매가 무료일 리는 없죠. 돈을 써야 되니까 workshop. 자, D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 photography라는 단어 때문에 picture A로 좀 쉽게 실수를 할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가죠. 자, 이 문제는 will the village 라는 뒤에 마을이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 즉 동작을 하는 대상과 연결해서 가장 어울림이 좋은 걸 보시는 게 좋는데 this year the harvest parade 저런 퍼레이드라고 아시죠? 그죠? 퍼레이드가 이 빌리지를 어떻게 할 거겠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뒤에 있는 거는 빼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자, spin 이거는 뭐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는 거. Circle. 이것도 도는 거네. Roll도 도는 거고. Loosen은 이제 일단 탈락이 되죠. 그렇죠? Loosen the belt. 벨트를 좀 느슨하게 풀다. 이런 뜻으로 a village라는 장소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Spin은 이렇게 스스로 막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Roll은 내가 굴려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Roll a dice 같은 거. 주사위를 던지면 그게 이제 이렇게 굴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a circle, the village. Parade가 이렇게 마을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물론 동그랗게 안 돈다 할지라도 그 마을 자체에 대한 어떤 공간의 개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C, B, B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다 동글게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수반할 만한 목적어와 그 동작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걸좀 아시기 바랄게요. 자, 그다음 문제 4번. Our data, police. Polic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방침이라는 뜻도 있고, insurance policy 그러면은 보험 정책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정, 정책이 아니라 약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our data, policy requires that. 자, 우리의 데이터 방침은 DDR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사가 뒤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습관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형용사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는 일단 보기에 ly가 있는 단어에 ly를 띄어내면 그게 형용사니까 secure, 안전한 policy. 그 policy 자체가 안전한 policy.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단어도 좀 쓰는데 secure, safe, place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safety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safety, regulation. 이게 복합명사로 출제가 됐었다고요. 복합명사는 명사 플러스 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에 센티를 주는 게좀 특징인데, 그래서 security, policy라는 B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안전 방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security, policy, safety regulation, 뭐 safety measurement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측정, 측량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방침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5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보기에 단어들이 되게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moreover는 further more하고 좀 비슷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86 장문공란 매우기에서는 두 개를 같이 깔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이런 뜻으로서 접속 부사 자 접부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Otherwise 얘가 부사가 있고 접부가 있죠. 자 접부일 때와 부사일 때 뜻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달리 다른 식으로 85라면 달리 다른 식으로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whereas는 why라고 동격인 뭐뭐하는 반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자, nevertheless도 부사도 있고 접부도 있어요. 이것도 85에서 부사로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이제 보기 구성에 이 단어들은 문장을 훑으시면 어휘까지 갈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앞에 문장이 있고 콤마가 찍혀진 상태에서 뒤 문장이 있죠. 완전한 문장이 두 개가 같이 왔다라는 거는 접속을 해준다라는 접속사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림이 어텐드를 할 거고 파커는 리모틀리 약간 좀어원 뭐라 그러죠? 원격적으로 예, 어텐드를 할 것이다. 직접 간다라는 거는 림이지만 파커는 리모트라는 얘기가 이 뒤에 앞에 있는 내용이 반대 내용이에요. In person, 직접, remotely, 원격적으로. 자, 그럼 상반되는 내용을 붙이는 whereas. 자, 이것이 어휘적으로 푸는 건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라는 건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법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빠른 속도로. 자, 6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주어가 뭐냐면 일단 넘버리 주어예요. 이러면 이제 수일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뒤에가 has가 온 이유는 주어가 어떤 넘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넘버는 수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골라봤는데 자 이게 있으니까 단수야 이러면서 이제 manufacturer 이렇게 하면 틀려요. 네. The number 자체가 뒤에 복수 명사를 붙여놓고 그거에 대한 수가 remain steady, nationwide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steady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manufacturer role. S가 붙는 C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네. 제조업체 드리겠죠. 토익.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스테디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7번 갈게요. 동사의 어휘 문제네요. 그쵸? 자, 동사의 어휘는 일단 자타동사의 여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가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Before 뒤에 before returning to the work site 근무지 다시 돌아가기 전이라는 그런 이제 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Compress 자, 이거는 압축하다는 뜻이고요. Anticipate 자 이거 타동사 타동사예요. 예상하다. 그다음에 priority라는 명사 아시죠? 우선순위를 매기다 이런 뜻이 되겠고 diminish 자 이게 정답이에요. 얘가 자동사로서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미니라는 뜻이 있으니까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줄어들다라는 그런 뜻과 동시에 수그러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Volunteer will wait for the heavy rain to diminish. Subside라는 단어도 출제가 됐었는데 Subside, 서브가 뭐죠? 아래 지하철이 이렇게 아래로 다니듯이 서브웨이 누그러지다라는 자동사 그래서 서브사이드 예전에 출제된 바 있었고 여기서는 diminish 자 사이즈가 줄기도 하지만 heavy rain이라는 이 많은 폭우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사그러든다라는 뜻으로서 D가 정답이 된 문제인데 어휘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답을 많이 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 주시면 역시 뭐가 남아요? 남는 건 아닌 것 같아 85 그래서의 시간이 7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8번. 자, 이 문제는 providing enhanced security to protect your information. 자, 문장을 보자마자 첫 번째 쉼표 보자 그랬고, 자, 두 번째 본동사가 있냐 없냐를 보자 그랬어요. 본동사는 이제 시제 있는 동사죠, 그렇죠? 자, 일단 쉼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한 even though compare with in addition to even if 자 일단 요 정도 with하고 to를 봐도 이거는 명사를 수반해야 되는 전치사구예요. 오케이 정정 네 당연히 providing이 동명사니까 괜찮네, 그쵸? 예, 일단은
even though하고 even if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절이 구로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while I was driving a car, I saw a car accident.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봤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I was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driving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명사 그러는데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법적으로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식스 문제였네요, 그렇죠? 이제 식스는 장면 공란 매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the online store will include features to make ordering from are easier than ever. 자, online store가 will include features, 어떤 특징들을 포함을 할 거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inaccuracy, 좀 개선된 어떤 보완적인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make ordering, 주문하는 거를 더욱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보안도 되고 또 기능도 추가.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스팟이 되니까 in addition to.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게 in addition to와 in addition이 다르다라는 걸좀 명심하셔야 돼요. 전치사구. 예, to 정사 to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 이와 같이 동명사 같이 수반 가능하고 in addition은 접속 부사예요.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쓰는 그 쉼표를 찍고 이 뒤가 이렇게 문장 절이 옵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2월달 첫 번째 시험 출제됐던 또 어려운 문제 좀 보고 갈게요. 자, Avenue benefit filled demand 명사 어휘 문제. Highly competitive. 자, working in the of advertising 광고라는 명사예요. 파생명사. 일하는 걸 즐긴대요. highly가 매우예요. 높게가 아니라 매우 경쟁적인 어디에. 이거는 약간 이렇게 좀 혼동을 하게끔 하는 시각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avenue하고 venue는 한끗 차이 돼요. 어가 있고 없고. avenue는 우리가 뭐 무슨 avenue 지역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들이 붙어요. 뭐 street도 붙고 avenue도 붙고 카운티 뭐 이런 단어도 붙는데 아니면 서술을 해서 뭐 6th Avenue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덜 뺀기도 하는데요. 이제 Avenue라는 거는 지역의 특성상 뒤에 붙는 이름의 단어고 Venue가 장소죠.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A가 Avenue니까. 자, Benefit는 수익이고 자, Field가 분야죠. 그죠? Area 얘가 이제 우리가 아비뉴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에리아가 있는 반면, 펠드가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뜻은 똑같이 사용이 되고 단어도 이제 왔다 갔다 사용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competitive field of advertising field. I'm working in the advertising field. 그럼 내가 광고 분야에서 일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Demand는 수요예요. High demand, 뭐 높은 수요.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됩니다. 약간 좀 까다로운 거 느끼시죠,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골랐는데, 아, 선생님 좀 쉬운데? 이러면은, 실력이 아주 좋은 거고, 정말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답답하신 분들,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점수 때 아직 뭐 500, 600 이렇게 이제 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벽을 만날 때, 800점 벽, 뭐 900점 벽을 만날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 그 벽을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맞냐? 그렇진 않아요. 8, 5, 6다 통틀어 약간 고난이도로 추려지는 문제들이 많으면 5개, 네, 정말 최고 난이도 한 2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의 만점과 900점의 벽, 950점의 벽이 판가름이 납니다. 자, 10번. 전치사 문제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명사하고의 어울림을 먼저 보는 게 빠르죠. The day라는 시간 명사가 수반이 됐다라는 걸볼 때는
to 얘는 시간 명사 올 때는 이렇게 쓰죠. from 언제부터 to 언제까지 이렇게. among은 the day라는 걸 수반할 수가 없어요. among은 복수 명사 수반하죠, 그렇죠? throughout. 자, 얘는 장소도 수반하고 시간 명사도 수반합니다. 장소일 때는 그 지역 전역에, 시간일 때는 내내 종일. 자, within 얘도 시간 명사 붙이죠. 물론 장소도 붙이고 그 장소 내에서와 시간은 그 시간 안에 이내에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within the day 그러면 그 특정한 날에 내에서, throughout the day 그러면 그날 종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해주느냐? 동사 봐야 돼요.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Freshment. 자, 다과예요. Freshmen are served. 자, 이게 제공이 되어진대요. Lobby에 있는 the day. 자, the day가 행사가 있는 심포지엄이니까, 심포지엄이 있는 그 날에 러브의 다과가 제공이 되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기한의 그 이내에 끝내세요. 이거는 이제 피니쉬 같은 거, 뭐 제출을 하세요, 뭐다 쓰세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어울리고. 자, are served. 자, serve가 되는데 그날 심포지엄이 있는 행사 날 종일 serve가 된다는 뜻이 맞겠죠? 그래서 throughout. 자, 이게 답이 돼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전치사 문제인데,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전치사예요. 그래서 많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좀 거뜬히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자, 이거는 또 품사들이 좀 여러 가지 보이는데, aside from, apart from. 자, 전치사 수반이 같이 돼야 돼요. 이외에, longer. 자, 이거는 이제 부사도 있기 때문에 take long 그러면 오래 걸린다, 더 오래 걸린다. 뭐 take라는 동사랑 어울리겠고, anymore는 문미에 가면은 not가 앞에 반드시 와야 돼요. I don't love you anymore. 난너다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자, closely가 가까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가 있어요. 오케이? 예전에 work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work closely with the client. 이게 이제 고객하고 좀 면밀히, 아니면 좀 친근하게, 이런 데도 있겠고. 자, 앞에 동사를 또 봐야 되겠어요. So staff are reminded to track their work hours. 자, track이 뭐예요? 우리가 뛰기, 달리기 할때 이제 트랙 뛰다 그러듯이, 추적하는 거는 이제 기록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rack their working hour, 그들의 근무 시간을 적어라 라는 거를 이제 리마인드 받는다라는 건, 누가 얘기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클로즈, 철저하게, 꼼꼼하게라는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not도 없고. 12번. 자, 이거는 뒤에는 to가 뭐예요? to가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to 명사 to, 전치사 to. Announce the appointment. Appointment는 여기서 임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약속이 아니라. acceptable. 자, 이거는 수락 가능한, necessary, 필수적인, official, 공식적인, proud. 자, 발표를 한다는 announce 때문에 분위기가 은근히 official 아닐까, 이렇게 좀 끌릴 수도 있고, to 정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necessary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가조수죠.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부정사 해야 될 필요가 있다. industry라는 게 이제 또 s가 들어가 있는 회사 이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대문자. to 부정사해서 기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to announce, be proud to 이런 거. 자, 기존에 많이 했던 건 이거죠. please to 부정사. 자, 그래서 답이 d고. 오답의 어떤 끌림이 좀 느껴지는 이유들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단어들, 문장의 문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갈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번. 자, renovations라는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됐고요. 뒤에가 s가 있다는 복수 명사. 그다음에 이제 어법적인 거는 앞에 쉼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outline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propose city budget, outlines various project, propose 제안된 도시 예산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제 개요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문장이 앞에서 끝날 수가 있죠. 여기서 완벽한 문장이 있으니까 이 뒤에는 다 버릴 수도 있는 부수적인 부분. 자, 그거를 앞에서 이끄는 건 뭘까요? 명사는 안 되죠. 예, 명사를 수반하는 이거는 지시 형용사인데 얘가 다 빠질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성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명사는 이게 다 빠질 수가 없잖아요.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명사 앞에 뭐가 오면은 얘는 다 버려지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사는 명사 수식이 안 되니까 이제 D는 안 되고, including 파생 전치사, even though. 자, 이거 두개 중에 하나인데, even though는 이 뒤에가 명사만 이렇게 올 수가 없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despite. 얘랑 헷갈려 하는데, despite은 전치사니까 명사가 수반하는 거 가능한데, 이건 명사가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주하고 동사? 이렇게 오던가, 아니면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절을 부사구로 주셨을 경우에는 ing나 pp가 뒤에 수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ing나 pp가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답. 자, 어법 문제네. 그죠? including. 자, 정답이 b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생 전치사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regarding, concerning 같은 뜻의 다른 단어예요. about하고 동격, including. 자, 이런 단어들이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자, 14번 갈게요. 동사 어휘 문제. 자, 뒤에는 the policy가 또 나왔는데,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겠어요. Send a letter to all employee, 모든 직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다. 새로운 방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침을 가지고 하는 동작에 대한 어울림을,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clarify, clear, clarify. 좀 비슷하죠? 자, 명시, 명확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하다, 명확하게 하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되고요. 자, 만약에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오답으로, 소거법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써든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답을 뽑아내든가, 아니면은 모르겠다면, 오답을 지워가면서 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든가. Believe. 자, 믿어요. Policy를 join. 자, Policy를 조인한다. 이게 약간 해석에 대한 부분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오답을 끌릴 수도 있는데, 근데 Policy를 조인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조인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Help. 파우치로도 돕는다는 대상도 이상하고 그래서 답은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석으로 풀어라는 어휘 문제는 but, 역적 또 얘기해요. 그다음 두 번째 뭐야? 응? 인과 because. 자, 세 번째 양보, although, even though, despite, 전치사까지 다 포함.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목적이 있잖아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네 가지의 의미를 잘 파악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래요. 자, 15번 갑니다. reserve trinkets in advance. 자,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꽤된바 있었는데,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while이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while in advance. 자, 이게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very하고 while이 있으면 very in advance는 안 돼요. 사전에 미리 먼저, 그러면 꽤 상당히 사전에 미리 먼저 while in advance, very in advance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예전 문제, 옛날에 많이 출제했었던 그런 문제인데, 그럼 답이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렵고. For in advance. 자, 상당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자, 답이 B가 답이에요. 어렵죠? So in advance, 뭐, very하고 so가 형용사를 수식하기에 굉장히 좀 사용이 자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very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가 뜻은 똑같이 해석이 되지만 한국말로 영어적인 그런 특성상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hardly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답이 for이 답이 됐던 문제, while도 출제 빈도가 좀 되니까 이것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갈게요. 네,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세 문제만 더 하면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정리 다 돼요. 자, 16번. 오케이. 세그먼트가 좀 어려웠었어요. 분야란 뜻인데, 전치사. 자, 뒤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동사 또 보면은 was seen, 보였대요. revenue, grew exceeding 2%. 2% 초과하는 수익 상승. 자, all business segments this quarter, 이번 분기. 분기에서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서 보였다예요. 자, 일단 해석을 다 해버렸는데, 오답 갈까요? into,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 다음에 prior to는 먼저, before하고 똑같아요. above, 자, 이거는 이상, 위에. 이상에, above the line, 뭐, 뛰어넘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beyond하고 above의 차이점 말씀드리자면, 시간 명사는 beyond를 쓰지, above를 쓰지 않습니다. beyond the year. 앞에 언급된 그 년, 다음으로. beyond the day. 그 달이나 년은 포함을 하지 않아요. from은 포함을 하죠. from the day. 그 날짜부터 13일부터인데, beyond the 13th of July. 그러면 13일 다음이니까 14일부터예요. above는 percentage 같은 거. above 30%. 숫자는 똑같지만 above는 percent하고 above the age of 13 나이 같은 걸 이렇게 붙이네요, 그렇죠? beyond도 날짜나 이런 것들이 숫자지만 나이나 percentage는 beyond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아놓으시길 바라겠고요. across, 자 이게 걸쳐라는 뜻이에요. 걸쳐. 자, across가 기존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across nation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역, 그 국가에 걸쳐 이렇게 throughout the nation하고 좀 비슷한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게 across가 걸쳐가 있고 across from이 있어요. 이게 opposite하고 동격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 나왔냐면 극장, 빈칸, 예를 들어 마트, 이래놓고 극장이 뒤에 있었어요. 네. 어디로 옮긴다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마트가 이렇게 있다면 마타 국장의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주 보고 있겠죠. 그죠? 반대편이라는 그런 opposite. 그러면 이제 across 할래? 보기가 opposite 할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across를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across the 극장이 아니라 opposite the theater.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7번. 자, 17번 문제. 이 문제는 컴마가 있다라는 거를 봐서는 86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내용이 없어도 풀만 하니까 이제 제가 앞에 내용을 빼고 이제 좀 뽑아봤는데 banking transactions 은행 금융 거래 can be done at any of our branch locations. 우리의 지점이 있겠죠. 그죠? 은행 지점. 그러면 하나은행이 여기 있듯이 다른 모든 지점에서 금융 거래가 될수 있다. and 그리고 our automated cash machines 자, 자동 인출기 are also working. 이것도 작동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unusually. 자, 일반적인 동작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하고 다르게가 아니라 eventually는 나중에 어떤 것들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그런 뜻이 됩니다. in the meanwhile, in the meantime. 이게 답이에요. 그러는 동안. 그래서 앞에 공사가 있으니까 뭐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서비스에 약간 중단이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banking transaction이 그 지점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였던 걸 기억하는데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 잠깐 멈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직접 가는 그런 업무 처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in the meantime이 답이 됐었고 이게 그렇게 출제가 안 되는데 출제가 돼서 좀 생소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자, 18번. 오케이. 자, receive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notification 괜찮고, report는 가산인데 가산 표시 없어 안 되고, advertising 얘도 가산이네. warning 이거 또 괜찮네요. 자, 그러면 notification이 아니면 warning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게 6이기 때문에 훑어내려오면서 일단 내용 파악이 됐어야 됐는데, you should receive a separate email. 자, 분리되는, 즉, 따로 이메일을 받아야 된다. 뭐와 함께? With the shipment tracking information. 배송지에
그 트래킹 넘버 있잖아요. 이제 추적 배송 번호. 예. 네. 그런 거 함께 동반이 된 이메일을 받고, 자, if you do not receive.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를 다 통째로 받아야 되는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명사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If you do not receive 앞에 information, notification. 자, by the end of the week,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tify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 notification. 자, A가 답이 됩니다. 얘는 한국말로 통지, 통보.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정답. 여기까지. 자, 그다음 적중이 좀 되길 바라는 마음 빌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조금 기지개 펴시고요. 네, 좀 물도 마시고,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앞에 문제들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틀린 문제들로 기억을 하신 분들은 또 반복적으로 틀릴 수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과 약간 쉬운 문제들 할지라도 그걸 좀 응용하는 문제들, 다 어려운 문제들은 골라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좀 쉬어가기. 제 방에 이렇게 가로로 좀 창이 있어요. 오늘 되게 햇볕이 좋은데, 뭐 조명 같은 거안 켜도 아주 그냥 햇빛이 조명빨이 좋아요. 네. 30문제 좀 문제가 많고, 이 문제는 제가 토익 실전반 수업할 때 계속 어려운 문제만 좀 선별해서 학생들 문법 가르치고 그에 해당되는 적용 문제들을 좀 풀다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문제가 좀 나와요. 대명사는 대명사, 동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그래서 20강의 강의가 있으면 문법에 대한 가짓수가 그거에 따른 이제 문제들이 한 20개. 그래서 오른쪽에 10개, 왼쪽이네. 그다음 오른쪽에 11번부터 20번. 그러면 이쪽은 조금 중이나 상 정도, 이쪽은 좀 상. 그러면 이쪽에 대한 문제는 맞히면 이쪽은 틀리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패턴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좀 이쪽 오른쪽에서 좀 선별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극혐. 네. 난이도. 하여튼 제가 시간을 좀안 드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풀고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좀 가도록 하시고요. 30문제에서 20개 이상 맞추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900점을 일단 넘는 분들이에요. 이제 반타작이다. 그러면은 800점, 50, 뭐40 정도. 근데 한 3분의 1밖에는 못 맞추겠다. 그러면은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실을. 900점 넘기시기는 조금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85가 안 된다는 거는 LC도 그만큼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또 7이 특히 그렇죠.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 속도와 어떤 디테일함의 캐치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문제도 틀리고 많은 문제를 버리고 나중에 다 찍기로 이제 마음을 좀 돌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5가 일단 시작이에요, 여러분. 5는 잘하는데 7이 안 된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난 7은 진짜 잘하는데 5가 너무 많이 틀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단거리에 이제 강한 분들이 장거리도 잘 뛴다라는 거 없듯이 선생님 저는 세븐은 잘하는데 단거리는 안 돼요 이러는 거는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글 중에 릴레이 하듯이 장거리를 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 뛰는 릴레이. 주자들이 바꿔지면 그 주자들은 단거리를 뛰니까 빨리빨리 가는데 혼자 그 많은 릴레이를 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지친다고요. 그래서 8, 7의 3중짐에 2중짐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멘붕이 오시는데 바로바로 단지문을 만나고 바로바로 장지문을 만나듯이 새로운 마음으로 빨리빨리 뛰듯이 이제 하라는 그런 어떤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뛰는 릴레이. 네,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7의 기본 5, 일단 돼야지 7이 되니까 7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하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요행을 좀 조장할 수도 있어서
언급을 조금 삼가긴 하는데, 이티스가 Education 서비스 하나가 마지막 3등쯤에 다섯 문제, 196번부터 200번까지 다섯 개 정답이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예. A, B, C, D가 네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찍는 학생을 좀 막고자, 찍는 학생이 맞히는 걸 막고자, 네, 요행이죠, 그게. A 다 이제 쭉 찍는 학생은 만약에 A가 세 개가 되면 걔는 문제를 풀지도 않고 세 개를 맞히는 게 돼요. 이제 C면은 뭐세개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즉 정답이 골고루 배정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은. 그래서 196번부터 200번은 A, B, D, C, 뭐 C, A, D,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골고루 이제 배치가 돼요. 그럼 한계가 이렇게 겹치겠죠. 왜냐면 다섯 개고 A, B, C, D는 네 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좋냐면 진짜 시간이 없어 난 읽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력 검사 문제라 그래요. 정보 찾기. 뭐 3시, 4시, 5시, 뭐 6시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이런 것들은 정보만 좀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96번이 만약에 그 정보 찾기가 196번에 있는데 그게 A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제가 급또 후회를 하는데 197번이 A일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또 196번을 잘못 푼 학생은 또 197번을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요행은 또 다른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귀에 넘어가게 되니까 마무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할게요. 실력을 쌓길 바라면서 네, 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말 괜히 했어요. 네, 플랜.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리는 거는 마이 이렇게 틀리죠. 그쵸? 자, 처음 문제부터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배틀이에요. 네, 여러분이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이 1승. 제가 이제 틀리게 했어요. 제가 승이에요. 자, 플랜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볼 수가 없는 이유. topics의 s가 plan을 이렇게 나란히 붙일 리가 없어요. 복합명사도 우리가 수표기는 뒤쪽에서 처리하지 앞쪽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topics라는 게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다 나왔으니까. the agenda you received yesterday outlines 아까 outlines 우리 겪어봤죠. 동사. several topics 그다음에 뒤에 다 버려도 되는 거. 자, 그럼 plan이 명사 아니면 뭘까? 그럼 동사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명사 아니면 동사? 동사니까 답이 I. 자, 얘가 정답이 됐던 그런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소유격이 매달 나오기 때문에 나올 게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찍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살펴드리면 이게 형용사 절, 관계대명사 절로서 목적격 대트 빠진 거. 거품이에요, 거품. Agenda, yesterday, outline, several topics. 3명씩. 그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가로를 들수 있는 I plan to discuss that가 또 빠진 거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거품을 조금 이렇게 살을 쏙 빼면은 이제 뼈대만 이렇게 보이듯이 간단하게 보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합니다. 자, 말할 때글쓸 때는 많이 많이 부풀리고 그거의 문장에 파악을 좀할 때는 거품을 막 빼버리고 이러면 좀 도움이 돼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대명사 문제처럼 보여지는데 much, either 일단 탈락. 네. 자, to가 전치사죠, 그렇죠? 이제 them과 those에 대한 이제 비례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항상 정리해드리죠. 앞에 복수 명사와 일치가 돼야지만 them이고, 그다음 얘는 뒤에 있는 지시 them 명사라는 거는 수식어구가 붙어야 돼요. 그것도. 같은 종류긴 하지만 다른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A 회사의 클라이언트인데 B 회사의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종류는 같지만 A 회사의 클라이언트와 B 회사의 클라이언트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project that C will be run the summer are limited to in the local area 그 지역에 있는 뭐 project겠네 그렇죠? 자 project를 받는 똑같은 project가 아니라 자, bid something on the summer니까 입찰을 한다라는 프로젝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ridge maintenance, 그러니까 교각을 관리, 보수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게 C라는 회사가 올해 입찰을 하는 프로젝트는 그 지역의 다른 프로젝트에 국한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받지만 in the local area라는 이 뒤에는 수식어 갖고 있으니까 도우즈 정답.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래요. 네, 두개다 맞췄던가 아니면 두개다 틀렸던가. 자, 3호 갑니다. 준치사 오이 문제. 자, 우리 앞에 이제 풀어봤던 문제처럼 약간 까다로운 조치사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Please refrain from using mobile phones while the aircraft. 자, aircraft의 plane, flight, 비행기인데 비행기 onto 이렇게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비행기 위로, 그게 아니라 be aboard. 이게 이제 탑승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while they 아니면 you 일반 사람은 또 생략하잖아요, 그렇죠? While you are aboard the aircraft, 탑승하다는 뜻이에요. 그 답이 you are가 빠진 aboard. 자, 답이 얘가 정답입니다. While이 이런 식으로 전치사 붙이는 경우가 이런 거 있어요. While on duty, 근무 중에. While off duty, 비번인 동안. 자, 4번 동사 오이 문제. 자, 근데 이제 어법처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자타동사. 앞에서 우리 해봤듯이 자타동사가 좀 보여지는데,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자, members가 주어져. committee, 위원회, 회원들. 자, at least for 2 hours. 자, 이게 관용구. 적어도 for. 자, 얘가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동사가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자동사죠. 그죠? deliberate. 정답. 자, 이게 심사숙고하다란 자동사입니다. deliberate on, deliberate about. 그럼 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써내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빼버리면 자동사 가능.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와 똑같으니까. initiate, 이게 타동사예요. 시작하다. begin하고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타동사, begin은 다르지만 타동사예요. 이게 이걸로 보이시죠, 여러분? collaborate.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collaborate. 자동사 맞는데 콜로브레이 콜로브 응? 레브레이 콜로브레이 얘는 타동사예요. 증진시키다. 응? 뭐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 establish. 자, 요거 타동사죠. 설립하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문제 이게 이제 글씨가 커서 안 되네요. 앞에 쉼표가 있고 문장이 다 끝났어요. On-site inspection, 다음 reveal that, 자, 대디어를 알렸다. The water intake valve, 물 흡입 밸브가 had rusted, 과거와 대과거. rust가 먼저 됐었고 그거를 밝혀냈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녹슬었다. 자, replacement, 교체를 필요로 하면서 해석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일단 태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있으니까 동사는 안 되고 동사 있지도 않고 necessitating이냐 necessitating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에요. 교체를 필요로 하면서 as 앞에 있는 사실이 necessitated replacement 이러면 이제 부사절이죠. 부사절. 여기서 as 유지하고 necessity 이트 빼고 얘는 necessity replacement 하면은 부사구. 그다음에 여기서 as까지 빠지면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dangling modifier SAT 공부하면 이제 그 카테고리로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문법이 일단 바탕이 되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뭐 시험도 잘 보듯이 이게 같은 영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약간 다른 점은 내용이 좀 다르죠. 다루는 내용이 토익은 좀 비즈니스적인 게 많고 SAT나 뭐 토플은 좀 아카데믹한 게 많듯이. 자, 6번 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틀리는 거 흉내내드리면 한번 해보세요. 5초. 네. 이게 들자. 자, 일단 쉼표 없고 동사 있나 없나 찾으라 그랬어요. Earn. 얘 어쩔래요? 얘가 동사네. Earn positive reviews. 긍정적인 평을 받았대요.
여기 running shoes 운동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얘는 버려도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쵸? 어른 안 되고 일단 동사 있으니까 this도 안 되죠. 자, from 전치사고 근데 전치사고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 차츰 PP가 왔다는 거는 답이 이거밖에 될게 없습니다. 오케이? When they are 월이었겠네, 그죠? 이렇게 시제에 대한 부분은 recovery 가능하면 생략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으면 얘가 부사절. 자, 요두 개가 빠지면 부사구. 그다음 쉼표 찍고 when까지 빠지면 그게 분사구. 7번. 오케이. 자,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어쩌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찾던가 아니면 명사 보여주고 뒤 동사의 어휘를 찾던가.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앞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인데 그게 앞으로 갔기 때문에. The information that you, 당신이 어떻게 한 정보. 자,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한 정보를 기반으로 I believe there's no need to send your model a GX20 and camera to our repair center at this time. 이번에는 우리 수리점에 카메라, 당신의 카메라를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게 이 답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인 위에 당신이 정보를 어떻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 정보만 볼 때는 information을 analyze 할 수도 있어요. 분석. information research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information translate 할수 있어요. 동작은 지금 다 돼. provide 제공하다. 근데 이제 고객 쪽에서 가전제품에 대해 관련된 거와 또 수리라는 거를 볼 때는 고객이 수리점에 가전제품을 보낼 때는 막 분석을 할까? 그 가전제품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그냥 단순 information이 되겠죠. 그래서 provide. 자, A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6에서 출제된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자, 8번. 자, 8번입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동사를 넣어야 되는 구조가 얘 때문에 그랬죠. 후 주격. 자, 다동사. 지금 다동사예요. 이제 태나 수일치 시제. 동사는 태, 수, 시제 이세 가지를 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태는 이제 다능동이니까 수동태, 능동태 가릴 필요 없고 수일치. 자, employees가 복수인데 이런 거안 되죠. 하나밖에 안 부르죠. 그쵸? 어렵네. 자, operate냐, operated냐, had operated냐. 자, 이제 시제 싸움이야. 그쵸? 자, 골라보세요. 현재냐, 과거냐, 대거거냐.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죠? Must wear safety goggles, glasses. 보안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내용이면 늘상 drilling equipment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현재라는 거를 나타낸다. A. 이렇게 했죠. 그쵸? 일단 맞았어요. 그럼 더 빨리 할수 있는 걸 제가 좀 추가해 드린다면 동작에 대한 여부가 과거에 끝났던가 그 앞선 과거에 끝났던가 한 문장에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 불가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었어요. 뭐 빼고? 가정법 가고 완료만 빼고. 주어 had plus PP, 그다음에 주어 would have, could, would, might, had plus PP 이 빼고는 여기서는 이제 과거가 이제 대과거 이런 거는 구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CD 다 버리고 수일치 버리고 답은 이렇게 가도 문제는 풀립니다. 네, 9번. 자, 요거는 이렇게 제가 흉내내 드릴까요? Company President 회사 사장 T라는 남자 for securing 자 이게 막 필이 확 꽂혀 그죠? 얘는 형사가 되지만 동사로서는 뭐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securing 안전 뭐더 컨트롤 근데 계약서를 안전하게 해? 근데 뭐 안전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여부를 신뢰했어 이렇게 갔죠. 그럼 B, 인트러스트 이게 안 돼요. Entrust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사용이 돼야 돼요. For가 올 수가 없고 security 일단 security contract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Secure the contract.
뒤에는 동반의 에어라인 항공사 같은데 항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 앞에는 살짝 이 사람한테 어떤 동작을 했을까? Agree? Agree는 자동사기 때문에 agree with 이렇게 하고 congratulate somebody for something or on something. 축하했다. 그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어렵죠? 네, 10번. 3분의 1이 왔어, 이제. 자, 여기서 많이 틀렸다면 뒤쪽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렵네. 3초, 5초, 5초. 하나, 둘, 셋, 넷. 자, 흉내. Public relations. Initiative. 이렇게 갔죠. 근데 우리가 명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가 S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명사를 이렇게 붙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니시에이티브를 이렇게 갔다면, 아주 상당히 실력이 있는데, 시작됐다라는, That was, 뭐, 이니시에이티브를, 이거 되게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 was 가 빠져서 이니시에이티브 뒤에서 앞에 있는 걸 수식합니다. 시작이 됐다라는 public relations, PR한다 그러죠. 홍보. 홍보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빠졌다고 보는 건데 앞에 will이라는 시제가 좀 결정적이에요. will be issue. 자, 이게 주어거든요. identification badge. 우리가 이제 배지식이 달듯이 자, 그게 보여준대요. displaying the corporate mission statement. 뭐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을 합니다. 그러면 그 statement가 있는 badge가 will be issue 발행이 될 겁니다. to employ 직원들에게 뭐의 일환으로 as part of our public relations To initiate. 앞으로 시작할 홍보의 일환으로. 그래서 회우사적 용법의 to 명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 이거는 거의 마친 학생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오케이. 제가 수업할 때는 문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틀리면 잘 골랐다. 이렇게 좀 보람을 느끼는데. 네.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왜 틀렸는지 분석, 네. 무엇에 대한 실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는지 또 반성. 네. 자, 11번. Discuss the 어쩌구 that technology has had on the nation energy. 자, 우리 아까 목적어가 앞에 있을 경우, 아까는 동사를 풀었지만 이번에는 명사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목적어가 앞으로 빠진 거죠. 그렇죠? has had는 현재 완료, have라는 가지다의 이제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has had를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have something on. 자, 진짜 on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어요. 어디에 뭐를 가지다. 응? The nation energy use. 그 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뭐를 가졌대요. 가져왔대. technology, 기술이. development, 개발. have development 그래야 돼, 그럼. have requirement, 얘는 가산인데 아, 더 있구나, 그쵸? Impact. 자, have the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갖고 있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 되죠, 그쵸? Transform은 아니고, 그 답이 impact on. 어디에 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이거에 대한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네요, 그쵸? 그 답이 C가 정답. 좋은 영향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 다음에 12번. For. ing가 없어도 다행이네요. assembling이 없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되죠. assemble, 이거 동사입니다. 앙상블, 불어에서 왔듯이 assembly, 부사 같아요? 이게 명사예요. 우리가 조립 라인, assembly 라인 그리듯이 assemble, 자, 얘는 가산, 100% 가산 assembled, pp, 그럼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든가 형사니까 assembly, 자, b가 정답이에요. 조립을 위한 자, ly 가지는데 이렇게 명사인 것도 있고요. 형용사인 것도 있어요. costly. 형용사예요. 비싼. 또 friendly. you are very friendly.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형용사. 자, 13번. 어법 문제. 이런 부사는 너무나 출제가 높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문제로 뽑지도 않는데 b하고 여기 빈칸 pp 이런 거. 그다음에 또 ing 있는데 뒤에 목적어 이렇게 있을 경우 동사가 완벽한데 뭐 너라는 무조건 부사예요. 자, 일반 동사 앞에 빈칸
이것도 무조건 부사절 이렇게 들어갈 경우. 자, 부사절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많이 쓰지 않고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맞춘다 그래서 득이 될게 없어요. 우리 틀리면 이제 실이 되니까 상대평가. 자, rather 어쩌고. 얘는 rather를 출제한 적도 있는데, Mr. Timothy delivered his sales presentation. 자, 그의 판매 presentation을 deliver 발표를 했대요. 자, 문장 다 끝날 수 있죠. Hesitantly, B가 답. 얘가 이제 해석적으로 만약에 부사가 나온다면 although가 굉장히 또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죠. 저기 양보니까 had spent a great deal of time on his presentation. 많은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막 스무드리 못하고 좀 이렇게 더듬었다는 얘기 되겠죠. Hesitantly. 자, 일단 부사가 어법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 이게 나왔던 얘기는 왜 있냐면 rather 만약에 much 또 even too Ricky 쓰면 어떻게 할래요? 부사가 이렇게 있고. 이러면 이제 rather much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I don't have too much time 이 명사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even과 much는 비교급 수식 부사니까 안 되죠. rather 자 이게 답이 돼. 이것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좀잘안 오시기 바랄게요. 자 14번. 오케이 자 뒤에 their marketing plans의 플랜을 목적으로 삼는 동사의 어휘 문제. help 자 help은 목적어 습관이 되고 동사 원형을 잘 붙여요. 수정사도 가능한데 원형을 잘 붙이는 이유가 좀 약간 간접적인 도움이 뉘앙스가 좀더 많아서 그래요. Have small business owner 중소기업 업체를 모하도록 돕는다. 워크숍이 돕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지다. 돕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인데 마케팅 플랜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Proceed. 자, 얘는 진행되다라는 자동사예요. 자, remark는 우리가 remarkable, 알아차리다, 뭐에 주목을 하다, 주의하다, 타동사. 자, 근데 mark plan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develop plan. 자, 이거를 더 개선하고 improve한다는 뜻이 되겠어. 답이 있습니다. persuade는 사람이 와야 돼. 여기 persuade 사람, to 정사. 뭐 하는 걸 설득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15번. 이제 반이에요, 여러분 반. 네, 몇대 몇은 여러분 이미 제가 이겼죠. 아이고, underestimate. 자, 자꾸 이게 막 큰소리하고 자극을 줘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잘하고 계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thanks to careful 어쩌고. Planner, plan, planning, pro-landed. 자, 여러분, 몇 번? B. 그러면 틀렸어요. 일단 이유. 플랜은 가산일까, 불가산일까? 계획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셀수 있고. 자, 가산인데 수표기가 있다, 없다? 없죠. Of, careful plan. 이러든가, plans 그러든가. 수표기는 어나, 더나, s. 플랜을 병따개. 병따개 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얘도 가산이죠. 플래닝 정답. 이반.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 계획하는 어떤 추상명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플래닝이 정답이에요. 이런 건 한국말로 해결 못합니다. 네, 한국말은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영어는 가산 불가산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영어식으로 좀 봐야 돼요. 16번. 자, 이것도 About the chemical of the atmosphere. information, 뭐, analysis, 뭐, 분석,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 그러면 experiment, 자, A도 끌리고, prevention, 이런 from이 습관이 되니까 좀 이상할 것 같고, authority, 뭐, 요것도 좀 끌려요? 자, 일단, experiment는 with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동사, 여도 그렇고, 자, authority, 권한이라는 뜻은 authorization이고, 권위가 불가산이 있고요. 권위자, 이가 이제 가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omposition은 구성이거든요.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tmosphere. atmosphere, 어떤, snow가 있으니까, fallen snow. 그래서 그
비, 눈, 눈이 내렸던 환경에 있어서의 chemical composition 구성에 대한 information을 제공. 그 답이 D가 정답이에요. 익스페리먼트가 왠지 끌리죠? 하지만 전치사가 정신 차리게 쉬니까 꼼꼼하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냐, 수에 대한 개념이 둔감해서 그래요. 영어는 되게 민감한데. 오케이. 자,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The most popular computer games contain. 그러면 컴퓨터 게임 contain 가지고 있대요. Innovative graph and three-dimensional effect. 자, 일단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좀 읽어버렸는데요. Every는 뒤에 가산에 단수가 와야 돼요. Many, 자, 복수 오는 거 맞고, a lot은 of가 들어가야 되고, some of는 더가 있어야 되던가 아니면 소유격에 대한 특정에 대한 개념이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게 of의 특징입니다. Many밖에 될거 없죠. B, the many innovative graphic 하고 three-dimensional effect 갖고 있다. 그래서 B가 답이 됩니다. 어법으로 해결. 오케이, 18번. 아, 너무 어렵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자, 베링 그만, 스탑. 자, 다 어려워. 오케이. 자, 못 들면 그만하시고, 네. 잘 맞추시길 바랄게요. 시간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힌트예요. 어는 더가 아니라 불특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Recent, 이거는 제가 예전에부터 되게 좀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following은 더가 반드시 와야 돼요. 뒤따르는. 자, I will see you later. 얘가 불특정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Recent이나 뭐 further는 time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정답 A예요. For a later time, please reschedule our 2:45 PM meeting. 2시 45분 미팅 다시 일정 잡으시기 바랍니다. For a later time. 특정 시간이 아니라 그냥 다음이에요. Anytime after 2:45 PM. 오케이? 그래서 답이 더러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 저기 following은 안 된다는 거. 그 기준으로 해서 뒤따르는 시간이니까 특정의 의미가 나타나야죠. 15분마다 회의를 할수 있다면은 뭐 3 o'clock 이렇게 되겠죠. 3 PM 미팅 이렇게. 그래서 D 하시면 안 되고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오케이. 자, 이거는 조금 쉽네요. 오케이. During weekday hours, guided tour are offered. 자, guided tour, tour guide가 있는 그런 투어가 견학 방문이 이제 tourist guide인데, 아, 저 guided tour인데. 오케이. 자, during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얘는 동명사 수반 안 해요. 이렇게 뭐다. 오케이? 왜냐하면 기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during the week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덩어리가 딱 와요. 덩어리라는 게 이제 during vacation, our vacation, my vacation,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during specified workday hours 그냥 월부터 금요일이라면 주간이죠. 맞죠? 주말이 아니라 specified 명시된 workday hours. 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 A가 정답이 됩니다. Specifying 그러면은 동작을 하는 동안이어야 돼. 만약에 이제 Y 그러면은 이거는 몸 하는 동작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20번. 이것도 진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거를 선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자꾸 선생님들한테 나오는 이유는 한 문제 갖고 여러 개를 배울 수 있어서 그래요.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고생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만나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좀 속상해 할수 있는 문제긴 하는데, 시험 전날에 푼다면 속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6일이 남았으니까, 네,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요. 네. 8초 드릴게요. 하나, 둘, 아침 실력자, 진정한 실력자. 2초 왔어요. 6, 7, 8. 3초 더. 하나, 둘, 셋. 일단 제일 많이 틀린 학생의 답은 agree. B로 제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agree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로 자동사로 사용이 되니까 was agreed 이렇게 못해요.
자, 보다 또 제껴 나가세요. 인텐드. 아까 우리가 이제 be intended 다른 문장에서 봤는데 to 부정사하게 되면 얘가 앞에 있는 주어가 to 부정사하려는 의도다 그러는데 intended는 3형식, 5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3이고 뭐 하는 거를 계획하다. intended하고 목적어를 쓰고 to 부정사하면 to 부정사를 목적어를 to 부정사하도록 계획하다. 그럼 얘가 5형식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이 목적어가 somebody, something 다올수 없고 something만 와야 돼요. 썸다디를 갖고 투정사는 계획을 못 해요. 이게 그러면 수동태가 되면 something이 be intended 되고 투정사하려는 어떤 계획이 잡히다겠죠. 그게 썸바디가 못 온다는 거는 그럼 부서는 구성원이 사람이니까 부서 부서 사람 다 똑같은 취급이거든요. 썸바디가 부서가 들어가요. 오케이. 자, 앞에 뭐야? Accounts Payable Department 경리부. 부서가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somebody이기 때문에 오답이라는 얘기야. 응? 아니야, 이게 답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밖에 안 남지? 오케이. 답이 뭐냐면 instruct. instruct. 디멘드도 왠지 끌리죠? 그쵸? 디멘드는 5형식으로 사용 못해요. 디멘드 됐죠? 3형식으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됐 이하라고 주장하다. 동사 원형 수반하는 거. 주장, 요구, 강조, 일대, should, 조동사, 생략, 동사 원형. 자, instruct. 얘는 사람 수반 가능하죠. somebody,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부정사하도록 지시하다, 가리키다. 그러면 somebody가 앞으로 가면서 be instructed. 투 부정사하는 것에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 답이 instructed. 자, 이게 정답이 됐던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 오케이, 21번. 자, 이거는 한 5, 6달 만에 한 번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동사가 몇개 있어요? bys 하나 있고, will have. 자,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명사절. 명사절 이끄는 단어는 지금 보기에 whoever, who, that, whether 다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좀 버려줍니다.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bys가 동사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 자, 그럼 불완전 문장을 수반하는 건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that가 명사를 접속사일 때 완전 문장, whether도 완전 문장이거든요. whoever이냐, who는 해석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누가고, 이거는 anyone, who 이렇게 붙어서 whoever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Who did it? Who did it? Who buys the painting? It's not clear. 말 되나? 누가 샀는지 확실하지 않아. 이거 와. Anyone who buys the Farrah painting을 사는 누구든 will have purchased the most expensive one at the auction. 경매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아마 살 것이다. 자, 불특정을 나타내는 A가 답이죠. 그쵸? 그래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자, 22. 자, you a notification letter in December. December에 notification을 당신은 보낼 것이다겠어요? 이 사람이 받았을 것이다겠어요? 자, 수동태가 답이에요. 수동태. 지금 두 개입니다. are set냐, will be set냐. 자, 앞에가 if가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자, 주절의 시가 미래일 때 현재가 대신한다. 그럼 앞에가 현재니까 이쪽은 미래 와야 되겠네. 그 답이 C가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send somebody something이 수동태가 된 거거든요. somebody 주어가 되고 be sent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용식의 수동태. 자,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어려워. 일단 동사를 묻는 거 같으니까 다 동사니까 태 the medical conference 수동태 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집니다. 태 수일치 시제 가려를 했죠. 일단 수일치는 안 돼요. 조동사는 수를 감추고 있어서 would not be attending이냐, would not be attending이냐. 자, would냐, would not이냐의 싸움이면 시제를 결정하는 뭐의 단서가 있는 것 같죠. next morning 미래네.
자, 그래서 D. 이름은 틀려요. 이름은 틀려. 자, 왜 그러냐면, 미래 완료는 단순히 next가 올 수가 없고, have plus pp 미래 완료는 완료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by가 와야 돼, by. 미래 시간. 그때까지면 동작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열려 있잖아. by가 닫은 게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next morning에. 그래서 would not be attending.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기억 안 나는데. 제가 12월 28일 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왔더니, 폐렴 증세가 있다라는 게 단톡방에 하나씩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12월 28일 날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발병은 그 전에 됐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라는 사실은 1월 중순쯤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이 2월 23일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그러면 오늘이 이제 23일이고, 자, 12월 28일 날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얘가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미개로 가나면 23일 다음이면 다미래죠. 그럼 3월 뭐예요? 만약에 13일이라고 쳐봅시다. 자, 28일. 과거. 한국에 왔다, 이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28일 날, 그, 리앙이라는 닥터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했다. 데디야. 코로나. 아이고. 요즘은 이런 거 같고, 얘기하기도 조금 센스티브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would spread. 자, 이거와 will spread. 이거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한 게 12월 더 앞인 것 같은데, 28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가 28일날 얘기를 했어요. Corona virus would spread. 그럼 지금은 이미 우리가 23일이어도 번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23일날에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would spread가 맞고, he said that Corona가 아직 번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은 오늘이 예를 들어 12월 29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퍼진 게 1월이라면, 1월 13일이라면 29일로 볼 때는 1월 13일 미래죠. 그리고 he said on the 28th of December that corona will spread all over the world, throughout China. 그러면 이제 will이 맞지.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would, 즉, would라는 조동사는요,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봐도 미래고, 지금 그게 지났다면 우드지만 안 지났다면 위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24번 꼭 나와요, 꼭. 여러분, 전치사 접속사 구별 문제는 더 이상 틀리면 안 됩니다. The popularity of its recent holiday tree. 명사만 뒤에서만 됐으니까 접속사 다 버려요. although 안 되고 because 안 되죠. like냐 given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like는 뭐뭐처럼 비교에 대한 내용이 와야 되고, given이 두 개가 다 됩니다. that가 빠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given은 전치사로 볼 때는 뭐뭐를 미루어 간주해 볼 때, 그래서 명사 이렇게 습관이 돼요. popularly. 자, recent holiday tree의 인기를 미루어 볼 때는 Toys R Us. 이렇게 실명을 공개하기는 굉장히 드문데, company has decided to increase production. 생산을 증대할 것을 결정했다. 자, 그래서 답이 D예요. 자, 그다음 25번. A fresh approach.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부사의 어법인데, 부사가 어법은 쉽지만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decide냐, decidedly냐의 결정은 해석으로 가야 돼요. 확실히와 결정된. 자, 결정된 approach라고 연결하기보다는 fresh를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fresh는 신선한. 그래서 결정된 신선한 approach일까? 확실히 신선할까? fresh를 강조하는 decidedly. 자, C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recent movie.
황사지만 최근 영화 Recently Released Movie. 그러면 최근에 개봉된 영화 피가 수식이 받으니까 수식을 해야 되니까 리가 답이 되듯이 자 26번 오케이 자 much higher 비교급 수식 부사 much 왔고요 오케이 자 버트가 결정적 단서 되겠네 attendee 참석 숫자 was expected lower than last year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근데 그게 어때요 놀래키는 그런 단어죠 그렇죠 사실은 이러면 사실은 뭐과 선배가 너 선배 소개팅 해줄까?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사실은요 전 선배 좋아하는데 정말이야 그래서 actually가 part에서도 정답이 잘 되죠 사실은 이렇게 좀 놀래켜서 but it was actually much higher 사실은 더 높았다 그 답이 C가 정답이야 자 27번 자 이게 또 어려워 5초 하나 둘셋네 다섯 네 해가 막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profit A 이거 틀렸죠 응 아니 profit A냐 B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오답과 고민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주면서 답은 틀리는 최악의 결과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어려운 이유는요 이래요 주어 is the 최상급 of the 복수명사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문장을. 주어 is the 최상급 of the 복수명사, of the 복수명사들 중에 주어가 가장 어떠하다를 이렇게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the 최상급 is 명사 of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구조입니다. The most profitable of 복수명사 is Sri. Sri Lanka의 본사가 있는 콜롬보라는 회사는 is the most profitable of the 복수명사. 가장 이 overseas subsidiary 자회사 중에 가장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profitable의 자 D가 정답이에요. 28번. 자, 28번 갈게요. 자, 이거는 명사 오기 문제인데, Lodge is located on the lake has direct to, 전치사 to죠. 자, 그러면 전치사 to 수반하는 명사가 뭘지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Assess to, 어디에 접근, 불가산이고요. Approach는 가산이에요. 언어 approach 써야 됩니다. 가산, 불가산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회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Permit는 가산이에요. 허가서, 어를 써야 돼요. 그래도 툴 수만 할수 있겠지만 자그 답이 B가 됩니다. Have access to 어디에 사용권한 접근을 가지다. 자 28번 두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햇빛이 엄청 강해요. 네. 자 29번 자 이거는 다 동사로 보여줘요. Director 일단 수일치하기 위해서는 얘는 안 되고 태 갈까요? Director proposal to be 그게 목적어가 수반이 됐으니까 능동 가야 되겠네 그쵸? 능동태를 여러분들이 고른다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 능동태가 몇 개? 하나밖에 없네 expect 자 A가 정답이에요 수동태 하면 안 되고 expect가 3명씩 5명씩 다 되고 또 목적어 to be 목적어 to 부정사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다 30번 어휘 purchase 동사 됨 자, is so disorganized that 소 대꿈은 너무나 organized, disorganized 잘 정리가 안돼 있어서 customer가 may not be able to find product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find 찾을 수 없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못 찾는데 사는 건 될까? 강도가 얘가 좀 높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much less, even less 동격이에요 Even less는 좀안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외워두시고요. Much less, even less.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앞에 뒤에 있는 품사와 똑같은 경우. 동사는 말할 것도 없이, 동사. 자, 그럼 명사가 온다면, 이렇게 명사.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잠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시고서 좋은 점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노력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